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재오픈한 워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온 몰코입니다. 워필드는 다양한 격실 및 격벽으로 이루어진 C키비 게임필드이며 적절한 엄폐물 배치 및 필드 구조로 다양한 교전 상황이 일어나는 필드입니다. 이날은 휘팔 노베스케 M4 GBB 라이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MWS 기반 설계의 GBB 라이플이며 뛰어난 작동성과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보조 무기로는 KG웍스의 KT-13F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날 게임의 초반부는 팀 데스매치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라운드는 필드 지형을 잇기 위해 조금은 느린 페이스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팀. 이거 다 여기 있어. 이거 잠깐만. 해님아. 형가 승리. 앞에 나가고 이쪽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조심. 끝이에요. 굿. 몰렸네. 아, 창가 야, 문쪽 방이네. 문쪽 헷. 잘 보고 있어. 헷. 형님 해.
뭐야? 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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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리스폰 굿!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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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깜짝 쏠 뻔했네. 나이스. 하나 넘어왔어. 헷! 아, 몇 개 남았어? 네? 몇 개 남았어? 아니요. 아, 가스 좀 채워줘. 어? 가스 한 번만 채워줘. 천천히요. 어? 다음 라운드는 인질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작전, 작전. 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30초 됐어. 자, 어떻게 할 거야? 어? 진입해야 돼, 이제. 작전이 있어? 첫 라운드는 스와팀으로 플레이하였으며 승리 조건은 테러범들을 모두 사살하거나 인질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3-3-1 들어갈래. 어떻게 할까? 시작 전 회의 결과 그냥 한 번에 대문으로 모여서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냥 정직하게 들어가? 정직하게 들어가. 아, 야야. 내가 문을 얘기해. 아, 너 아니 물려고 이쪽에 있었어. 이제 경첩이 이쪽인데 바보야. 자, 이제 다부터 벽부터. 빨리 열어. 둘, 하나, 둘, 셋. 돌이. 돌이. 잠깐만 봐. 일단 첫 번째 룸부터 체크해. 파괴 스위치. 헷. 아! 어, 열! 잘, 아빠 살 수 있어, 이거? 잡았어, 잡았어! 끌어당겨. 쳐! 인질 찾아, 인질! 인질 왜 있지? 인질 빨리 바꿔, 인질! 뒤에 한 명 있어, 뒤에 로맨더스 로밍! 로맨더스 로밍! 왔어? 오케이. 아, 쉣. 아니, 빨리 당겨서. 어, 씨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나인, 텐. 이후 아군이 무사히 인질을 구하면서 자, 공수교대 할게요. 세 곳이 있어, 세 곳. 이제 공수교대. 제가 테러리스트로 플레이하였습니다. 저기 방금 저기 숨었던데 그쪽 세 개 중 하나인데 여기 숨길까? 여기? 공만은 잡지 말아서. 뭐야 이거? 공포요? 야, 여기는 귀신 나오겠다. 야, 여기는 아, 이거 한 명 저한테 조용히 시켜줘, 씨. 아, 뭐. 아, 들어갔어. 들어가 있을 거야. 야! 가 있어. 지금 여기 전화 해줘라. 정신.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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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차려놔. 빨리 들어와, 이 미체 물질 나온 거라!
아니 뭐 찍지? 뭐 찍지? 뭐 찍지? 손을 봐. 그거야. 야 근데 어차피 탁도 어차피 멀티킹 쓰잖아. 지금 SWAT팀이 문 밖에서 모두 전멸하여 아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좋아, 인질 인질 나와, 인질 나와. 마지막 라운드는 군대 선별전입니다. 플레이어 인원이 총 4개의 군대로 나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군대가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와, 존나 크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외부 통로 쪽을 지나 다시 격실로 진입합니다. 들어갈 거야? 우리가 들어가면 존나 불리하긴 하거든 솔직히. 그럼 각도를 세 개를 봐야 돼. 뛰어야 해. 마지막 라운드는 이렇게 패배하였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